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제본 캐릭터, 노노기 캐릭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인 발렌시아의 보물, 발렌시아 2, 예, 이 아푸아루의 제안 이 퀘스트가 끝났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 고블린이 왕실에서 책을 훔쳐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훔치러 가야죠. 오랬는데.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네, 발렌시아 퀘스트 그렇게 써. 퀘스트 그 보상이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예. 일단은 진행을 하는 요소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렌시아 퀘스트 하려고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왔죠. 발렌시아랑 원래는 제가 주로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모레알 바자르나 여기 페어도시 룬 요쪽 근처에서 사카토 요 근처에서 있었는데 쭉 해서 이쪽 왔어요. 예. 사막을 가로지르면 방향 감각이 없, 나침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 수는 없고요. 힘들죠, 그렇게 오기는. 그래서 그냥 직접 낙타를 타고 아무튼 쇼를 해가지고 왔어요. 예. 훔쳐야지. 무슨 내용인지 알수 없다. 책 훔치기 완료. 퀘스트야? 이거는 나중에, 예, 클로란 실록 읽어보기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아니니까 일단 읽는 걸로, 예. 일단은 지금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란 캐릭터는 50레벨이고, 이 캐릭터는 지금 60레벨에서 살짝 이건 레벨링 작업은 하지 않았어요. 예, 여기 이 캐릭터죠. 아푸아루? 아푸아루, 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다음 퀘스트. 아푸아루의 취미. 이것도 뭔가 훔쳐오래네요. 호수 감옥 열쇠? 뭐야? 별따개 귀장식? 내게 고대어를 배우고 싶은 건가? 독을 끄냐말로 진정한 역사가 이렇게 길이다. 이거 세 개를 훔쳐서 줘야 되나 보네요. 타타르에게 호수 감옥 열쇠를 훔쳐 아푸아루 5만 엘파 다 어디 있는 거야? 일단 이거 이쪽 말고 참 위험한 걸 시키네 이 자스기 말이야 그냥. 여기 앞쪽에 두 군데 있네요.
이타르. 이 호수는 내 거야. 아주 큰 거인이 내게 이 호수를 맡겼다니까. 이 호수 이름? 그냥 타타르라 부르자고. 어떻게 하시지? 여긴 사자도 국왕이 직접 왕래할 정도라고. 다른 애들 먼저 가볼까요? 훔치는 방법이 뭐 별도로 있는 건가? 그냥 되어나누면 훔쳐게 안 되나? 엘파에게 장식용 화승총. 후예의 도시 발렌시아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은 모험가시군요. 표정이 밝아서 좋습니다. 아, 이거 있네. 훔치기. 아까 타타르는 안 나왔는데. 예. 장식용 화승총을 얻었어요. 5만. 어떻게 찾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1쾌. 1쾌로 가득 채우면 얘는 또 안 생기네. 5만인데. 칼페온에서 건너온 물건은 절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 왕국 이거 하죠. 일단 사치스럽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 잠깐 하면 되는 거라. 일단 빨리 하고. 아, 일일쾌로 퀘스트 창을 가득 채우면 피곤해지더라고요. 예. 아, 두 개야? 아, 오늘 밑에서 그 술취한 위층인가? 예, 위층이죠. 술취한 할아버지. 아, 술 먹고 가끔 꼬장아버리는데. 우리 집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아, 쌍욕을 박으려다 말았어요. 아이씨, 술 취한 새끼 진짜. 어제 또 워낙 험한 세상이다 보니까 또 밉다고 또 한 소리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귀족 피부터 받는 게 좋을 겁니다. 아, 이런 곳을 입고 해야 되겠는데. 네. 일단 고급품 상점에서 그런 걸 판다는 걸 알았네요. 네. 잠깐만, 근데 이제 타타르 어쩌지? 아이고, 애들 밥 굶었네.
하나씩 해야 되네. 아프아르바게 먼저 건네고 와야 되나? 얘도 하나밖에 없죠. 알파. 알파는 벌써 했으니까 안 나온다고 치고. 아따. 아, 혹시 뒤에서 하면 다르나? 아, 뒤에서 해야지. 뒤에서 해야지 훔치기가 나오네요, 메뉴가. 아, 이건 진짜 완전. 센스로 해야 되는 거야, 센스? 아. 모르면 계속 삽질해야 되는 거잖아, 예. 일단, 예. 옐파. 후예의 도시 발렌시아 뒤로 가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니 이거 아까 훔쳤지? 예, 맞아. 목소리 베리 섹시해. 뭐야? 아, 빗기둥을 잘못 뽑았어. 삽질의 생활하네요. 삽질의 생활아. 어잉? 아따, 잠깐만. 지금, 화승총하고 열쇠는 했어. 오만에게, 아, 귀장실. 오만이 어딨어? 아. 짝인 것 같은데? 아,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기껏 갔는데 아프아로 있는 거 아니야? 아, 오만이네요. 예, 규정시에요. 다. 그러면 이제 아프아로한테 가면 되겠네요. 막혔어, 씨.
밖에 가는겨 알 수가 없네. 어디? 아, 죄송합니다. 헤매고 있어요, 또. 이쪽은, 이건 아닌데, 이거는 아까 그 배에 있는 애, 걔가 왜. 아푸아루. 아, 그냥 이렇게 찾으면 안 되겠고, 헛갈려서. 편히, NPC 찾기. 아, 푸, 아, 르, 아, 아푸아르가 아니야? 아, 르구나. 아푸아루. 루. 네, 도굴꾼 아푸아루 있죠? 갑니다. 하,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있죠? 오죽하면 NPC 찾기가 있겠어요. 복잡해서 있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지금 연속 퀘스트라 고대어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반짝반짝 반짝거리는 걸 갖고 싶나?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유지.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네. 된다. 난 숨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외로운 길을 선택한 것뿐이다. 예, 네, 좋어요. 그야말로 진정한 역사가 있기. 내 지식을 길이다. 공유하겠다. 친밀도 상점을 통해 고대어 사전 초보자형을 얻으면 다음 일을 받을 수 있대요. 발렌시아 땅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필요의 침입도 200. 네, 바로 의뢰가 가능합니다. 일단 줘, 그리고 말해. 내가 훔쳐온 물건들을 건네주고 내가 알려준 대로 그들과 대화를 한다. 내게 고대어를 배우고 싶은 건가? 산디 유트. 산디 유트에게 호수감옥 열쇠. 예, 이코스. 이스쿠네의 장식용 화승총을 주래요. 기회는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오. 오늘 만지고 싶다면 노력을 하시오. 노력을. 오사 딜라에게는 귀장식. 온종일 껴안고 싶대요. 오, 근데
몸의 볼륨이 제법입니다. 껴안고 싶네요. 자, 산디유트 이번에는 호소감옥 열쇠를 주는 거죠. 아, 이 산디우트가 그 창고, 여기 창고 운영하시는 분 따님이시던데. 반가워요. 황실연금술사 샨디라고 합니다. 위대한 어떤 일은 고난과 비례한다. 아프하루에게 소감 전하기. 안돼, 떨어지기 싫었는데. 아. 페르시아의 왕자 같네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물건으로 소문을 듣기 위한 것이다. 난 숨어 있는 게 아니다. 죽지 않고 살아오다니. 이런 길을 선택한 것 뿐이다. 그 행운 높이 평가한다. 친밀도 중급자형 지식을 얻으래요. 고대어를 배우고 싶은 건가? 독을 끄냐말로 진정한 역사가 이 길이다. 그 친밀도 400, 400이 예, 되었네요. 발렌시아 땅에는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이제 역시 배움이란 좋은 것이다. 우리가 훌륭한 책이 많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어? 방금 전에? 이 퀘스트 주는 게 뭐야 이거. 에이, 나는 마갑인 줄 알았잖아. 마갑, 마갑이 구려서 마갑을 주는 퀘스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성터 도굴 장치예요. 자, 일단은 얘가 원하는 곳에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얘는 퀘스트가 항상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씩이네. 귀찮게 두세 군데. 아무튼 지금 퀘스트 진행으로 보면 다크나이트 이거 아니고 아직 18개 남았어요. 18개 21개 중에서 3개 했네요. 3개 연쾌여가지고 방금 전까지. 그 영웅의 무덤 내 손으로 어루만지다. 과거한 인물의 묘를 도구로 한 내용이다.
독굴꾼의 쾌감에 대해 집필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 고고싱 다시 돌아가야죠. 아푸아르에게 가야 됩니다. 아푸아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내게 고대어를 배우고 싶은 건가? 그 도굴 장치를 사용하자. 어? 어디야? 발렌시아 성에 가야 되네요. 아, 여기는 여기로 나가서 달려갈까 그냥? 성이 바로 보이니까 그냥 달려가도록 할게요. 성이 보이니까 딱히 큰 리스크는 없죠, 사실상. 이동 속도. 낚시 능력도 오르지만, 이속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해서 했는데, 뭐, 그게 독인 객인이네. 자, 달려갑니다. 아푸아르가 말한 장소에서 도굴 장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펄 상점에 내가 저번 영상에서 그 복장 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일반 이상의 다크나이트도 있어요. 아, 체크메이트. 근데 복장이, 아, 글쎄요. 다크나이트는 잘 어울리지가 않았어. 이렇게 보면 낫긴 한데, 이, 그, 파이팅 포즈를 항상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그 복장으로 칼을 들고 있으면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메이트 복장은 난한테 주고요. 얘는 뭐 복장이 많으니까, 그거를 퉁치기로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커피 밥 먹고, 커피를 마시니까 지금 앞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이 열심히 돌고 있죠. 예.
검은 사막 모바일도 하고요. 콘솔로 검은 사막도 즐기고. 검은 사막 많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입구 어디야? 입구. 아, 입구 이쪽인가? 아, 이제 길 안내가 제대로 되네요. 에휴, 입구 쪽으로 해서 가야겠죠. 일단 뒤쪽에 있고 있죠? 뒤쪽에 여기 의외로 이 성토에 많이 오네요. 일전에서도 이 성토에 계속 왔었는데 예. 또 오게 될 줄이야. 공당 공당 자 어디 봅시다. 장치에서 장치를 직접 써야 되는 건가 보네요. 장치 어디 갔냐? 아이고. 아 진짜 사용합니다. 짜라라. 전투야? 뭐야? 있잖아, 집. 야. 오, 생각보다 셌어요. 죽을 뻔했어. 돌아가야 된 거야? 다시 가야 되네. 아이고. 나가는 길을 일단 찾아야 되니까요. 네. 이런 거는 좀 포탈 좀 있었으면 하는.
깜짝 놀랬다. 어, 죽을 뻔했어. 딸피였죠, 딸피, 아까.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만 도착하면 보이겠죠? 아. 아, 멀다. 그러고 보니까 사막 다닐라고 낙타를 가져왔는데, 어? 말도 안 가져오고, 느린 낙타까지 가져왔는데. 그리고 왜 정제수랑 팔각차 그런 거 왜 안 먹어요? 아, 뭐 병이 안 걸려? 그전에는 그렇게 병이 걸리더니. 다 준비하니까 안 걸려. 준비하기 전에는 이빨이 걸리더니. 피브이피 지역인가봐요, 사막은. 아직 피브이피는 당해보진 않았습니다. 예. 이 월드에, 이, 지금, 이 콘솔 하는 이 월드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PC 멀티 플랫폼을 지원을 하는데 이건 어차피 콘솔 유저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엑박스 플스. PC는 예, 따로 갑니다. 예, PC 서버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그럼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에? 왜 안 보여줘? 예, 아, 찾게 됐네요. 아, 푸아라에게. 어, 실행해보랬다가, 실행했다가 뒤질 뻔했다는. 어, 중간중간에 퀘스트 중에, 몰라, 이 퀘스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퀘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퀘스트도 그렇게 될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서, 어, 끊는 걸로 해야죠. 어, 며칠이 걸린다거나, 그러면 조금, 영상으로 찍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왔다 갔다 똥개 훈련 대빵 시키네, 그냥. 좀 한국 가면 거기서 좀 다 하게 해주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된다. 살아 돌아와서 기쁘다? 난 숨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외로운 길을 선택한 것 뿐이다. 내게 고대어를 배... 과거 왕을 소환 고대병기. 시작 도굴꾼. 내가 왜 도굴질을 하고 있는데? 아, 또 사막이야.
와, 난감하네. 일단은 낙타를 타고요. 낙타 타고 해당 위치로 가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침판이 없어서 그냥 일자로 달려야 되긴 하는데 난감하네요. 보물보다 장비인데 나는. 자, 저 막 낙타 타고. 자, 말 회복을 좀 하고. 다섯 개만 하나 쏠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 지점까지 이동해 보죠. 일단 시간이, 녹화 시간이 한 16분 남았네요. 예. 이 퀘스트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도둑꾼 퀘스트로 넘어왔네요. 발렌시아의 보물이라는 퀘스트다 보니까 도굴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 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차는 빠르지 않죠? 예. 자, 이쪽으로 직진을. 사막은 내 모습이, 내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하는 걸로. 내 있는 보는 방향이
이쪽으로 직진입니다.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긴 한데 방향 파악이 안 돼서. 예. 아, 저기인가? 아파르 포인트 맞네요. 삽을 장착 허름한 삽. 아니야, 퀘스트가. 병에 걸렸네요. 팔각차 마셔야 됩니다. 이번엔 좀 채집 시간이 걸리는데. 다 쓰는 거 아니야? 흑탕물 주머니만 계속 퍼고 있네. 오케이. 뭐야, 이거 하니까 주변에 뭐 이런 게 생겨. 어? 로딩이 덜 됐었네. 다시 아파로한테 가야죠. 도시로 가는 건 걱정 안 해요. 어차피 도시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아무튼 제가 나침판이 없어서 나침판 만든 게 이제 3일치만 쓸 수 있는 거라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나침판이 있는데 뭐 재료가 이것저것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이렇게
거고. 아, 예, 검은 사막 플레이하다가 죽었네요. 야, 왜 일로 안 가고? 아, 모바일 얘기하는 거예요, 모바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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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약간 빠르게 갈까요? 에. 별로 낙타라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에. 말처럼 확 빨라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3레벨밖에 아니에요. 스킬을 배우면 좀 나아지려나? 막 빨리 달리는 낙타. 낙타는 부하로 앞에다 놔둬야겠어요. 마을에서 왔다갔다 걸릴 거면 그냥 낙타를 두고 다니고, 만약에 외부로 나갈 때면 낙타를 타고 가고. 앞하루 십장총 상급자용 지식을 얻으면 다음 걸로 간대요. 예, 상급자용 샀습니다. 조바디? 뭐 마을 안에 있네요. 조바디. 조바디랍니다. 조바디. 꽤 머네. 저 바디 여기 있네요.
이거 뭐 검색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보면 검은 사막 조바디로 검색을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조바디 야, 이건 나침판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겠는데. 조바디의 정보는 어떻게 얻어내는지. 정보. 유황을 갖다 달라는데. 아, 이제 하나 더 늘었네요. 용암족 포식사를 처치하고. 아, 퀘스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하든가 말든가. 유황가족, 유황족 포식자, 근데 퀘스트가 요 안에서 있는 건가? 하하, 혹. 추천 공격력 210. 아, 예, 추천 공격력 210이거든요.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꼴랑 지금 공격력이 170,